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야간 얼음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연천에 왔습니다. 왔어요? 와, 진짜 입김 보이시죠? 지금 영하 10몇도여가지고 미쳤어요. 진짜 물에 손 넣었다가 빼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야간에 하면 또 어떤 어종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 나올까요? 아, 가물치 잡고 싶어요. 가물치 보고 싶죠? 아, 오래 가물치 봐야 되는데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와우, 잘 보이지? 오, 투명하다. 밤에는 또 메기들이 빛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있다. 야, 낮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셨네, 이웃주민 분들이.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빨리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아, 꽝꽝 얼었어. 뭐 있나요? 메기. 아, 메기 발견했어요? 메기. 아이고, 애기 메기네. 작다 너무, 그지? 네. 너무 작다. 20 조금 넘겠다. 어떻게 보면 동작이 같기도 하네. 너무 잘 넘어가네. 와,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손가락 찢어질 것 같아요. 와, 너무 춥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꼭 뭐 핫팩이라든지 이런 거 끼고 다니셔야 되고요. 절대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와, 근데 진짜 추워요. 여기 낮에 좀 흔적이 있는 거 봐서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데도 아직 안 얼었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발 빠져서 넘어지고 다쳐요. 최근에 얼음치기로 메기랑 잉어는 대물 다 봤거든요. 이제 가물치나 쏘가리 친구들 봐야 할 차례인데. 왜요? 네, 작은 것 같아. 뭐요? 가물치. 어, 진짜요? 어, 가물치 보이지, 머리. 어, 진짜 저 가물치 맞아요? 맞아 어디? 가물치가 저렇게 숨어 있어서 못 찾는 거야. 안돼, 촬영이 안 돼요. 안돼 촬영이 안 된다. 아이고, 아쉽네. 여러분들 저쪽에 지금 머리를 붙이고 있거든요. 야, 안돼 이거 깨서 보여줘야 돼 이게. 여기 멀리서 보니까 보여요. 왜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화살 조달의 기능부분 영상의 정중앙에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저게 가물치 맞아요? 가물치 맞아.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런데. 야, 역시 얼음치기 다리는 역시 다릅니다. 와, 보이시나요? 근간 거. 근데 여러분들 생각외로 얼음이 단단해서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마법 쓰는 것 같죠? 제가 하겠습니다. 뜰채질 제가 할게요. 와, 얼음. 와, 맛있어요 소리가. 자, 보이나요 이제? 보여. 보인다. 자, 보시면 정중앙에 머리가 딱 나와 있어요. 눈하고 입주위가 딱 저걸 잡아야 돼요. 건드렸는데 안 움직이는 거 아니죠? 아이, 설마. 잡아볼게. 요거는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로 엉덩이 쳐야 돼요? 어디 쳐야 돼요? 자, 우선 볼게요. 지금 동면하는 중이에요. 아, 이게 동면하는 거예요?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디 갔어요? 여기. 움직였어요? 응. 어, 그럼 이제 보이겠네. 이제 기다려봐야 돼. 오, 진짜로. 여러분들, 저는 사실 진짜 조개껍데기인가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가물치가 순간적으로 파닥삭 해가지고 흙탕물 이렇게 도망갔어요. 어디 갔니? 와, 근데 진짜 어떻게 발견해요? 진짜 신기하다. 질 깊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안 보여. 폐어랑 일정이 돼가지고. 얘네도 폐호흡하잖아. 가물치가 폐호흡을 좋아하죠? 붕어 있다, 붕어. 붕어요? 붕어 한번 잡아보자. 이거 오한마로 딱 한 대 내릴 수 있어. 와,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오, 그러네. 새끼들이 다 이런 데 숨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가까워서 바로 도망갈 것 같아요. 잘 보면 이런데 잉어 같은 게 막 숨어있고 그래. 가물치도 숨어있고. 아, 이렇게 파여있는 가물치 있었던 자국이구나. 그러니까 묻혀있다가 이런 게 나온 거래요. 근데 그 자리에 동사리가 있네. 아, 동사리가 있네. 귀여워. 가물치가 변신했나 보다. 작아졌어요? 이 근방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모양이 틀려. 아, 여기에 누렇게 껴있지 뭐. 네네네. 그런 게 없이 약간 하얗게 되는 거. 아,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구나. 보셨죠, 여러분들? 가물치 자국. 너무 커. 크다.
어디요? 성이라니. 오, 크네. 동산이 엄청 커. 이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얼룩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호종은 아니잖아. 우리나라 한국 보호종인데 그냥 얼룩동산이라고 합니다. 잡아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도망가겠다. 있어요, 그대로. 촬영을 해줄게. 아, 제가 잡을까요? 알겠습니다. 동사리 같은 거 안 잡으신다는 거죠? 안 잡지 나는. 맛은 있는데. 3년 차니까 제가 할게요. 이미 도망간 거 아니야? 없잖아. 에? 나갔어, 도망갔어. 어, 아까 있었는데? 얘네가 은근 빠르다니까. 너무 방심했나? 방심. 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비춰주세요. 아, 아, 여기 있네. 비춰주세요. 기절. 얘, 근데 이거 안 잡힐 것 같아요. 우와. 오, 얘 도망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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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니네. 지금 가물치에 동사리에서 붕어까지 발견을 했는데. 어, 됐다. 오, 됐다. 됐다. 어, 제가 마무리할게요, 빨리. 힘들죠. 어, 야, 야, 봤어. 어디 갔다? 오, 어디 있어? 잠시만요. 어, 왜 또 있었어? 어, 옆에도 또 있다. 네, 일단 한 마리 잡아야 돼. 그렇지, 누웠다, 누웠다. 됐다. 누웠다, 누웠다. 어떻게 된 거야, 뿌려야? 오, 파워맨. 어, 완전 누웠어. 됐어요? 오,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또, 딴 데로 간 거 아니야? 누웠었는데? 안 보이지? 누구 아니야? 여기 있네. 있어요?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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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일단 또 움직여, 또 움직여. 야, 좀비야, 좀비에. 여기, 풀 사이 여기. 네네네. 응. 어디 갔냐? 저기까지 있는 거 봤는데. 와, 붕어는 안 잡힌다. 진짜, 와. 무적이야, 무적. 네. 역시 붕어잉어가 겁나 세. 자, 여러분, 지금 처음에 꼬물치 놓치고, 그 다음에 동사리 얼음 들치다가 놓치고, 붕어 20번 쳤는데 놓치고 해서, 지금 최니 형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정밀 검사 들어간다 해서 지금 막 기어다니고 계세요. 이러면 더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좀만 있으면 일어나실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잡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렇다 장어도 찾을 것 같은데요? 아, 장어. 장어 여기서 한번 봤었는데. 겨울에요? 응, 딱 이 시기에. 정밀검사에서 찾았어요? 찾았어. 정밀검사로 찾았습니다. 어디에요? 초고래. 여기 보이지? 대가리. 주둥아리 딱 보이지? 아, 근데 진짜 저 어떻게 찾아요, 진짜? 두 마리야? 이래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안 보이네요. 아, 진짜 있어요. 안 찍히는데요? 확대해봐. 아, 보여드리고 싶다. 확대해도 안 보여. 몸 길이가 대충 한 6자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입 주둥아리 튀어나온 거죠, 그게? 어, 주둥아리인데 6자 정도 돼 보여요. 아, 얘도 근데 잡기가 쉽지 않아. 너무 어렵겠다. 엉덩이를 쳐야 되고 앞에 바로 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가리 쪽을 아예 얘네가 거의 안 움직이니까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와, 네. 빡세다. 야, 우선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있으니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옳지 옳지, 잘한다. 힘 빠졌어? 아니요. 파이팅. 자, 진짜 가물치 진짜 동면할 때는 진짜 잡기 힘들어요. 이렇게 안 보여서 열심.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근데 쉽지가 않아. 스승님 준비됐습니다. 뭐냐? 명복을 빌어라. 저기 있어요. 저기. 여러분 지금 정말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가물치라고 합니다. 이게 견가운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아. 와, 이걸 어떻게 찾아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네,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많이 놓쳐가지고 좀 보조 좀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놓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니.
얘가 육자라서 커가지고 뒤에서 긁어서 앞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진짜다. 와. 잡았어. 정밀 검사에. 와, 여러분들 가물치 나왔어요. 와, 진짜다. 얼마 만이야 가물치. 와, 이게 진짜 정밀 검사랑 그 노력 노하우. 어른치기의 결정체. 와, 나 이거 약간 존경스럽다 이거. 리스펙합니까? 와, 리스펙이에요. 신기해요. 와.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가물치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겨울에는. 와, 진짜 어떻게 여기 끝에 있는 것만 보고 잡으신 거잖아요. 딱 입만 보였어. 어떻게 보면 약간 뱀처럼 생겨서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로하나처럼 생기기도 하고, 진짜 이만한 가물치 지느러미 보이시나요? 진짜 멋있어요. 와. 안 깨워서 미안하네. 육자예요, 육자? 육자 정도 돼. 와, 진짜 잡았네. 그냥 제가 가물치 예약하고 왔다고 그냥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진짜 나올 줄 몰랐어요. 어떻게 재밌었어? 네. 콧물 닦고.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무늬 보세요, 무늬. 아나콘다 같아요, 약간 무늬가.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야, 가물치. 네. 들고 기념샷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야, 얼음치기로 잡은 가물치입니다. 이 친구는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바로 풀어줄 것 같아요. 오, 잘생겼네. 진짜 입술만 보고 찾는 것도 진짜 대단하죠? 무튼 우리나라 토종 가물치 잡아봤습니다. 이제 바로 풀어주러 갈까요? 응. 야, 여러분, 요 놈은 뭐 굳이 필요가 없어서 잠깐 잠 깨워서 미안한데 풀어줄게요. 가라. 와, 멋있다. 아, 위에서 보면 또 어떤 느낌이지? 파고 들어갈까 아마. 아, 또 파고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약간 데미지 입어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좀 있으면 파고 들어갈 거야. 와. 먼지 일으키면서. 아, 저렇게 들어가지. 아, 진짜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연천에 와서 우선 가물치 목표 어종이었던 가물치를 봐서. 와, 정말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오늘 연천 어른치기 경력 몇 년이죠? 한 40년 정도 됐지. 제가 41살이니까 한 살 때부터 했어요? 돌 때부터. 네, 수십 년을 한 우리 세니 형님이 정밀검사로 진짜 그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감이야. 와, 처음에 꼬물치 조그만 거 찾고 동사리 찾는 것도 진짜 메인으로 다 찾아주셨는데, 무튼 가물치는 자연에서 동면할 때 이렇게 머리를 진흙 속에 파묻고 입만 내밀고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오늘 종료하고 복귀해서 맛있게 밥 먹고 한번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렛츠기리! 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다 얼었어요.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저도 말고 목표 어종을 봤으니 딱 갑니다. 사실 아까 꼬물치 봐도 꼬물치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대물을 볼 줄이야. 자, 여러분 저녁을 먹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야외에서 먹는 삼겹살을 못 참지. 절대 못 참지. 맛도 하세요, 맛도. 와, 연기 장난 아니다. 근데 진짜 냄새도 좋고 맛있네요. 당연히 맛 없을 수가 없지. 진짜 오돌오돌 떨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짬장. 심각해. 콧구멍 커진다. 요즘에 구축자분들이 콧구멍 더 크다고 자꾸. 너무 아래로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크게 먹는데 못생기게 나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거 김장 속이죠? 네. 와,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이거. 삼겹살 싸서 먹으면 무한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사기잖아요, 사기. 여러분들, 족발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김치속. 고생합니다. 아, 고생했어, 친이 아빠. 혼자서 채소. 돈 많았어. 야, 오늘 가물치 육자 잡은.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도 식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유튜브 보세요. 마지막은 쭈삼. 야, 이거 진짜 이건 안 찍을 수가 없네. 뭐 아까부터 안 찍을 수 없네요. 야. 밑에 수저로 떴을 때 찍었네. 안 찍을 수가 없네. 여러분, 진짜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와, 진짜다. 와, 와, 잡았어. 정밀 검사에. 와, 여러분들 가물치 나왔어요. 이야.